새생명 침례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이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재석 선교사는 임직자들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전하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 기둥으로 세우고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임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면서요. 또 힘겨우 어려운 모든 교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